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두 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용해야 되죠. 변수 써야 되는데, 일단 해야 되는 거,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걸 해야 된대요. 우리가 원하는 두 수니까, int 변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a와 b를 쓸 거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지금 저도 처음 짜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짜는지를 보려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를 구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 스캐너라는 걸쓸수 있어요. 구글링을 해보시면 스캐너는 new scanner. 이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를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뭔지 모르겠다라고 오류가 나죠. 스캐너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가져와야 됩니다. 이럴 때 import 명령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동으로 import를 해주는 명령이 있어요. Ctrl Shift M 누르면 이게 import Java util scanner 나오고 밑줄이 없어졌네요. 아, 앞에는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타입이에요. int a처럼 scanner는 new scanner. 근데 뭔가 빠졌네요. 스캐너는 입력을 쉽게 받게 도와주는 건데 원래는 파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파일에서 읽는 게 아니고 키보드로 읽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키보드라고 써줘야 되는데 자바에서 키보드는 system.in이라고 써주면 이게 키보드입니다. 이 부분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면 사실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 그냥 요 사용법을 아시면 돼요. 스캐너를 이용해서 키보드 system.in 키보드 입력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스트링 s1, s2 하고 s1에다가 scanner.next라고 하면 첫 번째 입력받은 거를 s1에 집어넣어요. s2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또 s2에 들어갑니다. 이거 왜 처음부터 a로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이거 딱 여기 툴팁을 가져가 보면은 time mismatch cannot convert from string to int라고 나와 있죠. 요 스캐너라고 하는 스캐너의 next는 키보드로 입력받은 거를 스트링 변수에다가 넣어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스트링이어야 되겠죠. 요거 여기까지 한번 출력해 볼게요. system.out.println s1 플러스 땡땡 플러스 s2 이렇게 하면 일단 경고가 좀 나오긴 했는데 무슨 경고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이 경고는 무시하고 요거는 unused예요. 요거 써야 되는데 int 만들어 놓고 안 썼다고 경고가 나는데 요건 무시하도록 합시다. 일단 실행이 Ctrl Function F11 누르면 저장하고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아, 입력을 받아야죠. 제가 깜짝아. 여기서 10, 100 혹은 10 100. 이렇게 하면 10, 100 출력이 되는 게 보이죠? 이건 숫자가 아니고 눈에 보이기엔 숫자지만 스트링, 문자열이다 라는 거. 그리고 좀 이상했죠? 여기에다가 하나 써주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두 수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쓰면 더 좋겠죠? 이렇게 저장하고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되네요. 다시 실행하면 두 수를 입력해 주세요. 근데 꼭 숫자가 아니어도 돼요. ABC 만원. 이렇게 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문자열이라서 가능한 거죠. 일단 키보드로 입력받는 거 조금 됐죠. 이제 중요해야 될 거는 A에다가 S1으로 받은 문자열을 int로 바꿔줘야 돼요.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형변환이라고 해서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이때 뭐를 쓸수 있냐면은 integer라고 하는 클래스에 이거랑 요건 또 달라요. 요거는 int, primitive라고 하는 타입이고요. 요거는 integer, 정수형 클래스죠. 자세한 건 자바 책 여러분 공부하고 계시죠? Try Hello World 자바, 생활 코딩 자바 그리고 열혈 강의 윤성우라는 분의 유튜브 동영상 강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 골라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인티저,
pulse int 여기다가 s1 이렇게 하면 됩니다. b는 integer pulse int s2 이렇게 넣어주면 자 요거를 이제 지워서 여기 a b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해보면 두 수를 입력해 주세요. 10, 100 하면 이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우린 이제 뭘 하면 되냐면은요 거의 다 끝났네요. system out println 두 수의 합은 오 되게 좀 복잡해지죠.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요건 이제 주석 처리해주고 아이고 이 주석은 딴 주석이 딴 언어의 주석인데 int c 해주는 a 더하기 b 이렇게 하고 c 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한번 해볼게요. 잘 되는지 15 100 두 수의 합은 215입니다 잘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만 조금 몇 가지 지저분하죠. 이게 문자열인데 따옴표 따옴표에 있는 건 문자열이에요.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스트링하고 그 정수하고 스트링과 인트를 더하면 이제 스트링처럼 보여주게 하는 건데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해서 굳이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것도 저거를 a 더하기 b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도대체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상하죠? 좀 느낌이 뭔가를 잔뜩 더했어요. 저장하고 실행을 하면 두 수의 합은 1020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요거를 이렇게 가로로 감싸면 두 수의 합은 30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요. 조금 미묘하죠? 저 요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저는 프린트 F를 더 좋아하는데요. 프린트 F 두 수의 합은 %d입니다. 따옴표하고 여기다가 a 더하기 b 이렇게 쓰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요 %d 부분에는 정수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에 요거가 요 %d 자리에 들어갑니다. 요런 것도 이제 좀 더 멋지게 하려면 %d와 %d의 합은 bd입니다. a, b, a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를 이제 해보면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저장하고 실행하면 15, 155 15와 155의 합은 170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거는 변수 int라는 변수 썼고요.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를 썼고요. 아 예 리소스 리기 난다고요. 요거 이런 거 이제 또 중요한 건데요. 예, 열심히 요약하다 말고 갑자기 문제를 찾았는데 다 썼죠. 스캐너 스캐너 이제 안 쓸 거예요. 그러면 scanner.close 이런 거를 이제 연다. 지금 키보드 파일을 열었다. 키보드 또는 입력 장치를 열었다. 오픈했다. 문을 열고 열심히 들어가서 뭔가를 하면 마지막에 문을 닫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뭐라고 하죠? 너는 꼬리가 왜 이렇게 길어? 뭐 이런 이상한 얘기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데 제 꼬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런데 여튼간에 이런 거 파일이든 뭐든 오픈, 뭔가 열었던 거는 꼭 반드시 작업을 끝내면 close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니까 워닝이 다 없어졌네요. 아까 워닝이 있었잖아요. 워닝이 있는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 노란 거 실행 잘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워닝은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좀 더 깔끔하게 주석을 이렇게 옮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 이 부분에다가 불필요하니까 지웁시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미션도 훌륭히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어려운 프로그램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